어느 집에서나 이렇게 문제 있는 식구들 꼭 있잖아요. 정말 엄마 같다는 느낌도 들고. 소녀시대도 또 따로따로 놓으면 그 매력이 덜하잖아요. 이 가족도 뭉쳐놓으면 아주. 가족의 달 5월, 자기 나이 값도 제대로 못하는 한 가족의 못 말리는 자청우들 이야기가 펼쳐집니다. 그만들 하고 밥 먹자. 대한민국 대표 연기파 배우들의 특별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. 고령화 가족 부자식 사회. 지금 관객들 만날 건데 반응이 어떨 것 같으세요? 그걸 알면 얼마나 들어가면 떨어질 것 같아요. 이 뜨거운 디디 여기 좀 보세요. 걱정은 넘넘넘. 패스 세트가 돋보이는 포토타임까지 완료. 그럼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러 고고고. 대한민국 연기파 배우들이 다 모였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설명 안 하면 모르겠어요. 내가 뭐가 있어? 내가 우리 박혜수 딸인 것 같아요. 그럴 것 같아서. 네가 형 주먹이 영화 고령화 가족에는 엄마 집에 빈대처럼 붙여있는 철없는 백수 첫째 윤재문 씨. 데뷔작부터 흥행에 실패했지만 허세만 남은 영화감독 둘째 박혜일 씨. 결혼은 벌써 세 번째인 뻔뻔한 로맨티스트 셋째 공효진 씨와 그리고 이런 삼남매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엄마 윤여정 씨가 함께 했는데요. 진짜 우리는 넷이서 정말 재밌게 찍었어요. 나는 재밌겠는데 니넨 속으로 뒤로 날 손발이? 니넨 속으로 뒤로 날 손발이? 아니야. 그건 확실히 하자 이거야. 내 조사해 볼 거야. 모두 긴장하세요. 백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편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? 편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. 저 오픈 계속 누워있고 뭐 쇼파에 자다가 준비를 어떻게 하셨어요? 많이 먹었어요. 아. 살을 찌우려고. 오빠 라면 좋아하시잖아요. 라면도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먹고 술, 라면, 뭐. 바로 그 노력의 결실, 자랑스러운 몸매죠. 배우 입장에서 영화감독으로 가시니까 느낌이 좀 달랐을 것 같아요. 정말 감독은 뜻이 못 되는 것 같다. 정말 힘든 시절이 아닌가 싶어요. 공효진 씨는 이번에 파격적인 변신을 했는데요. 거침없는 폭력과 과격한 말들까지. 연습을 어떻게 하셨나요? 연습 안 하던 것 같아요. 욕쟁이 할머니는 있어도 욕쟁이 공불리는 없잖아요. 친구들하고 하는 욕을만 오빠들한테 막 해요. 쟤는 그 욕이 친근한 욕이라고 생각해요. 나 그 얘기하면서 친근한 욕 아닌가? 삼남매 중에서 애착이 갔던 사람이 있으세요? 큰아들 역할이 제일 안 됐어요. 끝날 때 가서는 내가 윤재문 때문에 가슴이 아파갖고 이렇게 눈물이 핑 돌았던 것 같아요. 아. 그럼 잘한 거 아닌가 내가? 잘한 거 아닌가 내가? 잘하셨습니다. 공약이 되시잖아요.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어요. 아 진짜 그래도 안 할 거야. 안 한다니. 진짜 안 할 거야. 다음엔 꼭 해주시기에요. 예고편보다 훨씬 훨씬 안 보여드린 게 많은 영화니까요. 빨리 확인하세요. 고령화 가족 화이팅! 섹션이 이루어 하겠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